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한 주가 마감이 되었고요. 이번 주뭐 정말 천당과 지옥, 물론 뭐 지옥까지는 아니지만, 예, 좋다가 뺏긴 느낌, 예, 그 느낌이 굉장히 좀 강하게 드는 한 주였고, 뭐 전체적으로 시장은 오늘을 어제 오늘의 움직임을 볼때뭐 지수가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일단은 이전의 움직임과는 좀 반대되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하시긴 해야 돼요. 2차전지만 본다? 2차전지? 딱 까놓고 보면은 좋죠. 어차피 앞으로 뭐 10년, 20년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고, 또,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는, 그 다음에 포스코 그룹주들, 그 안에서 굉장히 사업 잘하고 있고, 매출 실적, 뭐 영업이 꾸준하게 증가할 수 있는 준비도 잘 해놓고, 이거는 정말 장기 뷰예요. 예, 장기 뷰고요. 포스코 퓨처엠이 어떤 식으로 올라왔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이게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제가 늘 이야기 드리는 대형주들의 특징,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은 전형적인 순환식 장세입니다. 그렇죠? 이번에 역대급 상승 구간이 나온 거는 맞죠? 예, 여기에서 주가 이렇게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누구를 탓할 순 없어요. 예, 대형주가 평상시에 이제 보여주는 그것보다 더 강한 액션을 보여준 것도 맞고요. 뭐 이런 식으로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해가지고 주가가 뭐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쵸? 어쨌든 간에 포스코 퓨처엠은 포켓 시절부터 꾸준하게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양봉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여기 또 양봉 나오고 양봉 나오고 양봉 나오고 그냥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조정을 줘야 되느냐? 아니죠. 예, 그냥 이런 식으로 이게 그냥 대형주들의 전형적인 움직임. 근데 이번에는 그 전형적인 움직임에서 아무래도 시장의 좀 현재 상황과 이런저런 부분들이 맞물리고 또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이 좀 굉장히 좀 과열되는 그런 현상들이 만들어지면서 그 일반적인 패턴에서 잠깐 벗어나는 흐름을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제 관점에서는. 내가 가진 주식이 백날 첫날 올라가면은 당연히 좋겠죠. 근데 사실 이런 데서 매수하신 분들한테는 지금의 움직임이 못 버틸 구간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위쪽에 들어온 분들한테는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 이거는 비정상적이다. 물론 이 뒷구간에 이런 비정상적인 하락 구간이 나온 이유는 앞구간에서 비정상적인 상승 구간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원인을 찾아본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늘 올라갈 때, 주가 올라가서 기분은 좋지만 경계심 오히려 더 올리죠. 이때도, 이거는, 다시 한번 또 경계심을 올려야 됩니다. 이 코멘트를 드렸고. 근데 또이 오전에 올라갈 때, 예. 이거를 보고, 이게 되게 정상적인 움직임인가?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은 많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내리고 난 다음에는 그때부터 이제 누구를 탓할 대상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주가가 너무 급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하나하나 결국 다내 계좌를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이야기 드리면은 제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까지 휴가입니다. 예,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휴가인데 이 포스코 영상은 저희 또한 대표님이 제가 없는 동안 찍어주실 거고, 또 워낙 또 시장 잘 보시는 분이고, 대형주들 매매 굉장히 또잘 하시는 분이니까, 한 대표님의 또 뷰도 참고하셔서, 포스코 퓨처엠 잘 대응해 나가시면은, 뭐 제가 오히려 이 코멘트를 드리는 것보다 더 도움되는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 주에 목소리가, 다른 목소리가 나와도, 너무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제 일단 가격적인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포퓨가 정상적으로 올라갔던 구간. 이 구간에서 반등을 보여주고, 여기에서는 반발 매수가 나와줘야 된다. 그 코멘트를 드렸죠. 오늘 이 저가 라인이 딱요 구간 안에서 이 개파락이 나왔고, 이 사실 어제 시간에 밀린 거를 제가 장 끝나고 보긴 했는데, 제가 포퓨 영상을 좀 일찍 찍다 보니까 그 정도까지 반영은 안 됐었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서 반도체가 올랐잖아요. 그쵸? 물론 반도체가 오늘 시가 뜨고 밀렸다가 다시 반등을 보여주긴 했지만, 우리는 이 패턴을 영상 오래 보신 분들은 알죠? 시간에가 올라간다? 그리고 다른 쪽이 개파락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은 보통 이거에 반대되는 포지션을 오전에 보여준단 말이죠. 오히려 반도체 애들이 시가를 강하게 형성하고 밑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시가가 밀린 2차전지 애들이 반등을 보여주고, 밑에서부터. 오늘도
그냥 딱 그 패턴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발 매수가 나와줘야 되는 구간에서 반발 매수가 나와줬고, 다만 오늘의 이 반등을 제가 어제도 코멘트 드렸죠. 여기서 반등이 나와준다? 이런 V자 반등? 아, 이런 거를 기대하면 안 된다. 그냥 일단 한 번 정도는 우리가 기술적인 반등 구간이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FOMC를 기점으로 시장은 명확하게 변화를 해가고 있는 거는 맞아요. 이런 것들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냉정하게 봐야 내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시장을 공략해 나갈 수가 있어요. 내 것만 보고 내 것만 올라가기를 바라고 하면은 시장 전체를 보기가 힘들거든요. 어쨌든 제가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그 타이밍은 FOMC일 거다라고 설명을 여러 차례 드렸고, 우리가 7월 달에 2차 전지를 봤던 이유는 6월 달에 반도체들이 약간은 좀 오버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7월 달에 주도주 2차 전지였죠. 2차 전지 애들이 7월 막바지에 오버를 했다라는 건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뭐 공매도니 뭐니 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그거는 그냥 늘 이런 식의 구간이 만들어지면 손실 본 그분들 입장에서 이야기가 나올 부분들인데, 뭐 명확하게 이게 공매도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하기에는 그러면 이 앞구간에 올라갔던 거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설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뭐 공매도에 대한 핑계를 댈 수 있겠지만 저는 시장을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좋아하진 않습니다. 예. 어차피 올라갔던 구간을 주고 얘가 만약에 퓨처엠이 다른 애들 다 올라가는데 밑으로 계속 밀린다? 그러면은 공매도 탓해야죠. 근데 이런 구간을 만들어주고 뒷구간에 밀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매도 탓을 한다? 이런 종목들은 공매도가 강하게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물론 에코프로 같은 애들은 공매도의 그 중심에 있던 종목이 맞지만 포퓨를 냉정하게 안에 들여다보면 공매도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네, 정말 우리가 대형주들이 공매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주가가 못 간다? 이전에 뭐 바이오 종목들, 그냥 지금 나락가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공매도 심할 때 보면은 20%를 상회하거든요. 네, 지금 포퓨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런 거는 같이 봐야 되죠. 네. 제가 또 휴가 전이고 하니까 이 보시면은 포퓨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비율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죠. 계속적으로 높지 않았습니다. 10% 미만을 유지를 했고, 공매도 세력들 입장에서도 이런 종목들은 공매도에 대한 리스크가 어마어마해요. 예. 그리고 걔네들은 에코프로를 봤거든요. 에코프로에서 공매도 그 치려고 했던 그 세력들이 지금 어떤 꼴을 당했는지 그거를 똑똑히 봤기 때문에, 시장 보통 시장의 주도주나 주도업종을 가지고 공매도를 세게 들어오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시장에서 주목도가 없는 그런 애들은 공매도에 눌려가지고 주가 반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시장에 점점 소외되는 거예요. 만약에 포퓨 주주분들께서 공매도를 쳐야 된다? 포퓨에다가 공매도 걸 수 있겠습니까? 못 걸죠. 투심이 이렇게 좋은데. 그냥 코로나 때 반짝였던 그런 바이오 종목들, CB 폭탄 나올 거 어마어마한 종목들, 그런 것들만 건드려도 파티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물론 바이오 종목들도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그런 관점으로 지금 포퓨를 보는 거는 약간은 좀 맞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과하게 올라갔던 구간에 대해서 충분히 나올 만한 조정 타이밍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 좀 코멘트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거는 시장이 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변화를 따라가긴 해야죠. 예, 따라가야 됩니다. 반도체 애들이 어제 강세를 보여주고 오늘 다시 한번 약세로 전환이 되는 듯 했지만 반등을 계속적으로 보여줬죠. 빨간불 마감이 대부분 됐고, 어차피 반도체와 2차전지는 약간 시속게임을 하는 6월, 7월, 8월 이 흐름으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2차전지, 그 다음에 이제는 뭐 8월이 시작돼봐야 알겠지만 2차전지의 힘이 과하게 들어가 있던 상태에서 이 힘을 조정하는 그 구간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봐요. 제가 어제 이 가격 라인 잡고 여기에서 반등 보여주면 일단은 그 반등한 턴 우리가 노려볼 수 있다. 그 얘기는 했지만 저 어제도 설명드린 것처럼 시간, 저는 시간이 계속적으로 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이 윗꼬리에 있는 구간 바로 이렇게 반등 준다? 안 주죠. 왜 줍니까? 네? 여기에 들어있는 물량들만 자연스럽게 시장으로 그냥 나오게끔 그런 시기나 구간들을 만들어준다? 외국인과 기관들 입장에서는 힘 안 들이고 물량을 좋은 가격에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의 그 심리적인 약점들을 최대한으로 이용해가지고 자기들의 유리한 포지션을 잡는 그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명확하게 알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구주주분들한테는 사실 이런 구간들이 크게 위험이 되진 않는다 그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에요. 왜냐? 심리전에 휘말리는 그 구간이 아니거든요. 아 나는 그냥 장투할 거예요. 내 평단 20만원대예요. 그런 분들이 이런 구간 나온다 그냥 일단은 그냥 관망하겠죠. 편하게 관망할 수 있는 구간이에요. 어차피 주가 레벨은 한 구간 올라간 겁니다. 기분 좋은 일이라는 거죠. 이런 오버슈팅이 만들어도 어차피 조정 라인은 못해도 한 절반 구간까지는 줄 거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에서 지켜주면 되겠지. 50만원 부근 가격 라인 잡고 뭐 지루한 거 앞구간에서도 내가 지금 그거를 1년 2년 동안 겪어가지고 지금 여기 산전수전 다 겪어서 여기까지 온 건데 그거 못 버티겠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아 이제는 좀 지루한 구간이 나와주겠구나. 내가 앞에서 한 달 동안 이런 식으로 기다리고 두 달 기다리고 했던 구간들 뭐 또 한 번 나올 수도 있는데 뭐 그 구간 동안 시장 내에서 강한 거 매매하면 됩니다. 예, 우리나라 시장에 종목이 2차전지 하나밖에 없습니까? 업종이? 아니죠. 그냥 조정이 나오겠다 하면은 2차전지 조정 구간에 뭐가 강할지 그냥 그거 보고 또 우리가 6월달에 반도체 보고 그 다음에 반도체 제가 흐름이 좀 약해질 것 같다. 2차전지 강세일 것 같다. 그 댓글 중에도 아 반도체 비중 줄이고 2차전지 비중 늘렸습니다 했던 분들이 6월 말에서 7월 초에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 패턴을 또 한 번 우리가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예, 뭐 어려울 거 있습니까? 맨날 양봉이 나와야만 하는 그런 주식은 없어요. 냉정하게 그냥 지금 시장을 보는 게 제가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그 포퓨 주주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코멘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루한 거를 버틸 준비를 해야겠죠. 예, 지루한 이 가격을 단기간에 왜 누구 좋으라고 올려줍니까? 그렇죠? 어차피 포퓨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영향력이 점점 강해질 거예요. 앞에서 개인 매수 달고 올라갔던 구간들 나왔거든요. 이 구간들 왜 이렇게 쉽게 반등 안 주고 밑에까지 내려버리는지 그냥 이때를 생각하면은 여기에 컨트롤 C, 컨트롤 V 여기다가 갖다 붙여넣으면 됩니다. 그 가격이 좀 더 커진 거예요. 앞에서 포스코홀딩스가 보여줬던 그런 움직임이 또 한 번 나오겠다. 포퓨가 보여줬던 이런 움직임 또 한 번 나오겠다. 내가 어느 정도까지 지루함을 뭐 견뎌야겠다. 그 지루함을 견디려면 뭐 해야 됩니까? 다른 거. 지루함을 효율적으로 우리가 좀 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춰놓으면 되는 거예요. 네, 어차피 대응의 영역이고요. 2차전지 애들이 그렇다고 뭐 제가 이런 식으로 꺾이겠습니까? 저는 2차전지 애들이 무너진다라는 관점은 아니에요. 네, 무너진다라기보다 이제는 지루한 거. 네, 횡보하거나 반등을 보여줘도 뭔가 감질만 나는 반등을 보여주는 거. 네, 지금 50만원 라인이 포퓨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70만원까지 올려줬기 때문에 50만원에서 이런 식으로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점에서 이 고점 라인을 올려줬던 거 이거를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올려줬으니까 버틸 수 있는 구간은 만약에 이 슈팅이 없었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었을 건데 지금 여기까지 올려줬기 때문에 근데 이런 데서 반등이 반발 매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런 관점으로 봐야 좀 더 이 포퓨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대응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시잖아요. 포퓨에서 오래 그 홀딩하신 분들은 알아요. 이런 패턴들이 만들어지면은 이런 구간에 굉장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유입이 됐다가 이런 자리가 나오면은 댓글에 욕 달리고 나는 이제 못 해먹겠습니다 하고 매도하고 나가고 그리고 아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됩니다. 뭔가 약간 어떤 현실 부정 그 다음에 뭔가 나의 문제가 아닌 다른 쪽에서 문제를 찾으려는 그런 패턴들 그러다가 추가 하락 구간 뭐 지지 구간을 한 번씩 깨거든요. 그럴 때 손절하고 나가면은 그때부터 이제 반등이 나오는 거죠. 요런 그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피말리는 구간 알잖아요. 4월달 5월달 6월달에 시장 조정 나올 때 반대 매매 이거 지금 뉴스에 나오잖아요. 신용 물량들이 들어왔다라는 거 B2 물량들이 이 종목들에 집중이 됐다라는 거 그런 게 한번 쌓이기 시작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소하기 전까지는 명확한 반등을 잘 안 보여줍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예, 그 정도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런 구간들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예,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만약에 내가 안 나온다 생각하고 나오잖아요. 그 멘탈이 버티겠습니까? 멘탈 못 버팁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지금 포퓨를 좋은 평단으로 보려고 계시는 분들은 다 이런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어가지고 지금 계좌의 수익률 200% 300% 찍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이런 구간들을 못 버틴 분들은 결국 반등 나온다 했을 때 또 매수했다가 지루한 구간에 매도하고
수익을 볼 수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수익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못 봤다라는 거죠. 예, 그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멘탈적인 부분들을 어떤 뭐 케어해 드리려고 이런 코멘트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 못 버틸 종목은 아니라는 거예요. 테마주다, 작전주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런 거 버티지 말라고 이야기 드리죠. 아, 이거는 매도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나가세요. 예, 이런 코멘트를 드리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포퓨가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어떤 그 미래에 대한 그 포지션, 그 다음에 현재 시장 내에서 얘네들이 준비하고 있는 그런 것들 충분히 이후에 반영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좀 잘 감안하셔서 이제는 기술적인 구간보다는 심리전으로 넘어간다라는 거 이 정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또 영상 시간이 길어졌는데 주말 동안 좀 많이 보시면 좀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요거 다음 주 이벤트 합니다. 어차피 2차전지가 이전과 같은 그 광기를 보여주는 타이밍은 끝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종목들 같이 요거 신청하셔가지고 다음 주 이벤트 하니까 오늘 금요일이죠. 오늘까지 신청하시면 다음 주 월요일에는 종목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시고 포스코 퓨처엠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휴가이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저희 한 대표님이 영상 찍어주실 거라는 거, 그리고 시장은 오히려 매매하기 좋은 환경으로 더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확실하게 인지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내가 가진 2차전지 비중 센 거 지지부진하다고 해가지고 시장이 안 좋은 건 아니죠. 그거는 너무나 내 종목만 보는 거고요. 시장 전체적인 뷰를 같이 항상 좀 봐나가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다음 주 금요일 날 복귀합니다. 금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한 주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